반반사 썬팅이 끝나고 두 장면을 완벽하게 전처리 작업을 끝난 다음에 지금 PPF 작업에 바로 들어갔는데 전체 PPF 지금 시공 중에 있어요. 근데 지금 본네트를 처음 딱 붙였는데 좀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시공이 좀 잘 안 나와서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공했을 때 잘 안 나오면은 바로 재시공을 해요. 필름을 떼고 있는데 본네트 필름 원가가 지금 몇십만 원이 날라갔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해서는 조금 잘 안 나왔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시공하는 모습 좋죠. 본네트 PPF 붙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무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. 요즘 제일 핫한 차량이죠. BMW X7. X7 본네트는 뭐 난이도가 별 5개 중에 한 2개?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네트입니다. 클리어. 이 클리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필름 올리기 전에 물로 청소를 해줘요. 그 다음에 필름이 바로 들어붙지 않게끔 인스톨 겔을 뿌려줍니다. 인스톨 겔 이거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 오른쪽 상단에 링크 띄워드릴게요.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본네트 사이즈에 맞게 미리 재단된 필름을 양쪽에서 잡아주시고 필름 앞면 뒷면에 이렇게 겔을 뿌려주세요. 왜 그러냐면 필름 이면지를 띄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해요. 필름 접착증에 먼지가 달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름을 잡고 떼줍니다. 이면지를. 필름에 인스톨 겔을 충분히 뿌려주세요. 충분히 뿌려주시는데 두 군데 고정해야 될 부분 두 군데. 자, 이 부분하고 이쪽 밑에 부분은 뿌리시면 안 돼요. 고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. 자, 인스톨 겔을 다시 한번 이 필름을 들어주시고 양쪽에서 들어서 최대한 뿌려주세요. 그리고 양쪽에서 살짝 팽팽하게 잡고 고정. 반대편도 마찬가지. 자, 여기서 너무 많이 당길 필요 없어요. 이 부분, 그 다음에 이 부분, 저쪽 끝에 부분, 이렇게 디귿자. 이 부분이, 산이 없게, 꾸깃꾸깃한 부분이 없게끔만. 필름을 이렇게 고정을 정확히 시켜주셔야 돼요. 고정이 잘 돼야 작업이 잘 나옵니다.
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본네트 위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돼요. 자, 공기를 쭉 잡아서 빼주시고, 이쪽도 마찬가지 해주시고, 그러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이 캐릭터 라인에 툭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, 이 부분부터 물을 빼줘야 돼요. 야, 스퀴즈를 할 때 스퀴즈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좀 미끄럽게 탄 이 인스톨 겔을 뿌려가면서 마지막 끝 라인 부분은 필름이 수축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물로 헹궈가지고 마무리를 해줍니다. 헹궈주고 마무리. 충분히 헹궈주고 마무리. 자, 보네트 필름이 다 붙여졌고요. 필름의 초기 발수력은 이래요. 네, 발수력이 계속 가진 않아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세차하시면서 주기적으로 PPF 관리제를 해주신다면 이 발수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PPF 필름의 표면이 그 스크래치를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. 뜨거운 열, 뜨거운 물, 뜨거운 태양, 네, 뜨거운 것만 있으면 무조건 복원이 됩니다.
스크래치 복원되는 거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본네트에 PP 필름이 올려졌고요. 깔끔하게 필름이 다 붙여진 모습입니다. 깔끔하죠?